오늘 문희상 의장께서 이제 비공식 국방에서 하신 말씀이긴 한데 한국당이 경제청문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국회 복귀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거를 주장하는 거다. 그냥 추경으로 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경제청문회를 따로 가져야 되느냐 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대표님 한 말씀 하신다면. 지금 이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보니까 추경 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이런 예산들이 많이 평가가 돼 있어요. 내가 추경을 한다면 어디에 그 추경이 사용되어야 되는가, 급한 곳은 어디고 또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은 어디고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될 것은 어딘가, 뭐 이런 것도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과연 추경이 필요한지, 추경이 필요하면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,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과연 맞는 추경인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추경의 전 단계로서 다른 추경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 안을 보니까 안이 뭐 추경의 요건에 딱 맞는다, 재해 추경이 맞는다 그러면 뭐 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. 나와 있는 예산안, 추경 예산안을 보면. 그렇기 때문에 경제 청문회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.